왕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영적 사실과 25의 응답입니다.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단어를 놓치고 있으면은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의문투성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하고요. 그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세 가지 월드뷰, 세계관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은 두 번째 일어나게 되는, 두 번째에 전달, 말씀드리게 되어질 사단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이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문제 해결하신 갈보리산의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박살낼 것이다 라고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하신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감람원에 모여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죠. 그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시켰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내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로 죽기 전에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또 전도 운동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요. 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 흑암이 무너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지만이 거품이 없습니다. 거품이 있으면은 우리는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성격 중에도 보면은 거품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맞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품을 가득 넣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뻥이 돼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거품이 있으면은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사실이 들어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를 지금 계속 이제 저 매일 전화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저랑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이 간절한 부모의
그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자녀에게 방박을 안 넣으려고 하는 자녀에게 뭔가 자꾸만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인본주의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머님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그 아이도 압니다. 제가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머님 맞죠? 이렇게 해요. 그러고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한 3시간 있다 또 전화 와요. 선생님 또 이렇게 해서 또 아이를 만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사실을 근거를 두고 해야 돼요. 나중에 무너져요. 한 가지 또 사건이 뭐냐면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욕망이 있으세요. 연세가 저보다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데 욕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되게 똑똑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약간의 또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본인이 미국에 지금 있는데 미국의 자기 사업이랑 조금 연결되어져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 고향이 충청도 쪽에 고향에 군수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군수로 후보가 나온 분 중에 한 분을 이분 잘 알아요. 가족적으로도 잘 알고. 그래서 이분의 선거 운동을 여기서 이제 후원금도 보내주고 좀 도와주고 하면서 이 군수 후보가 부탁을 한 거예요. 이분은 사실 무소속이다 보니까 별로 표가 없잖아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상대 진영의 아주 유력한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준, 봉투를 준게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미국에 있는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댓글로 올리라고 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 언니가 너무 또 순진하게 자기 욕심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걸 또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밀었던 후보는 낙선을 했고, 또, 원래 유력한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대 진영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는데, 이 군수 후보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군수 후보 자기는 쏙 빼는 거예요.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이 언니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그거를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 선거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거의 지금 계속 시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막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어린이 학교 하는 언니 원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몇주 동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한국 가서 실제로 그 군수 후보가 미국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계속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그랬어요. 언니, 절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그 군수님이 잘못한 거는 그 군수님이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정치 생명이 더 길어진다. 정치를 더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서 언니한테 그거를 다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중에 또 다른 문제랑 연결이 되어져서 진짜 폭망하는 상태가 오게 되니까 언니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군수가 책임져야 될 거는 그 군수 책임지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헌신하고 진짜 복음운동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여기서 잘못한 거다막 이렇게 내 눈만 가려놓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왜이 복음을 이상하게 만드냐고. 왜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만드냐.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갔더니 이 언니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윤 선생님, 내가 올해 4월 달에 가기로 했어. 가서 검찰 검사 받기로 약속 다 잡았어. 나 이거 다 까발릴 거야. 다 솔직하게 말하고 내 대가 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 자기가 밀었던 후보의 군수에게도 정확하게 다 얘기했대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검찰이랑 다 지금 조사받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모르고요.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기 절대 역사 안 해요. 거짓말하는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 사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연결이 되어져서, 영적 사실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이 땅에서 내가 처벌 받아야 돼요. 잘못된 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를 누려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넷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짧게 오늘의 말씀 포럼하잖아요. 기도 제목 포럼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포럼하는 그 시간,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25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사실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그 집중하는 동안에 응답이 다 와요.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포럼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천사가 전부 다 동원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시간 동안에 모든 문이 열려집니다. 자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이 하나님과 포럼하는 이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사실과 25의 응답입니다. 25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인간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맥시멈의 하루의 숫자는 24입니다. 24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정확하게 현실과 사실과 진실, 그 눈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영적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원죄의 문제.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적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내가 영원히 형벌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져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현장,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남, 오늘 목사님의 마지막 멕시코의 선교의 발걸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 사실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25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세상 나라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흑암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일에 전적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